중생은 본래 허망한 것이다. 열애장은 전제가 없는 까닭으로 무명의 모양도 또한 시작이 없다. 만약 설하기를 삼계 외에 다시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곧 외도 경전의 설이다. 열애장은 후제도 없다.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바 열반도 그것과 더불어 상응하여 곧 후제가 없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이낙연은 끝나고 법악연 들어갑니다. 법악연자는 의이성둥근고로 열애가라니 설 임무화하시니 설불구경일세 견유오음 생멸지법하야 포외생사하고 망치열반하나 우나대치요 이오음법은 자성불생이요 정무유멸하야 본래 열반고니라. 법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둔한 근기를 의지한 것으로 여러께서 단지 임무화만 설하셨다. 법무화는 설하지 않았는데 그 설함이 완전할 수 없는 까닭이다. 색가 수상행식의 오음의 생멸하는 법을 있다고 여기서 생사를 두려워하고 생멸을 두려워하고 허망하게 열반을 취하나니 어떻게 대체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정확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열반도 생사도 본래 없다 이렇게 되죠. 알기는 힘들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오음법은 자성이 생기지 아니하여 곧 없을 것도 없어서 본래 열반인 까닭이다. 그 다음에 이언도리와 가언설 가설 응교를 설하다. 이제 대치사집에 이제 그 이낙연과 한번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세요. 대치사집에 예, 삿된 집착을 이해하는 데는 단락이 몇 단락이 있습니까? 세 단락이 있지요. 그죠? 첫째는 대치사집의 대의를 총표하고 그 다음에 대치사집을 자세히 해석하고 마지막 대목에 이언도리와 가언설교를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대치사집에 부차 구경이 망집자는 당지 연법 정법이 계실 상대하야 무유자상 가설이니 시고로 일체법이 종본이래로 비색 비심이며 비지 비식이며 비유비무하여 필경불가설상이로되 이유언설자는 당지열애가 성교방편 가이언설하야 인도중생희신이라 기지치자는 개위념하야 기어지년이 이념일체법 알면 영심 생멸케 하야 불립실지고니라. 또 구경지에 구경에 허망한 집착을 여인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아라. 연법과 청정한 법이 모두 다 서로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연법이 없다면 청정한 법을 시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시설하는 것이지 부처의 마음이 뭐 따로 시설해가지고 할 것은 없다. 우리가 너무 모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설적으로 설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상을 가히 말할 것도 스스로의 그 모양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본래로부터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그러니까 그 반야심경은 딱 잘라서 뭐라 했죠? 무 수상행시 그게 낫죠? 예. 지혜도 아니고 아름아니다 아니다. 반야심경도 그 대목도 무지 영무득이고 이거는 뭐 시까지 해놨으니까 더 대단하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비유 비무라 필경의 모양을 가히 설할 수 없다. 모양을 가히 설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교설 설할 때는 어떻게 설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통도사 대웅전 주련에 붙어있는 거 보면 초설 유공의 인진접이라 처음에 있다 없다 설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집착을 하다가 후비공유 중계연이라 뒤에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모든 대중들이 다 버렸다. 용궁 만장의방이를 용궁에 가득 차가 있는
저 사람 마음병을 치료하는 어술의 책을 학수종담의 이미연이라. 학수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실 때 종담 마지막 말씀까지도 이 이치를 미현이라 거하게 다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필경의 모양을 가히 설할 수가 없다. 불가설 불가설이지 뭐 불가사의 한 거죠. 그러나 은설이 있는 것은 피치 못통해서 마땅히 알아라. 있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오니까 없다 하고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하려니까 어떻게 했죠? 무 없다 해서 그놈이 있는데 집착하니까 무 했겠죠. 뭐 개에게 불성이 없지요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있다 유 했겠죠. 그 묻는 데 따라서 이제 대답을 달리 했겠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걔들은 스님들을 잘 물어요. 기분 나쁘니까. 아니 걔는 걔들은 다른 건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걔 저한테만 불성이 없다고 무하니까 걔들은 그 묻자 하도 들은 스님은 가서 무조건 물어보래요. 물어. 스님들 탁발하러 가잖아요. 묻자 하도 들은 스님들은 여지없이 마을 걔들 그 스님을 물어요. 스님은 왜 자꾸 내한테 기분 나쁘게 물어 물어 하느냐 이거야. 지도 불성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은설이 있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이 강의하다 이렇게 허설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래께서 성교 방편으로 은설을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다. 좀 위력에 대한 게 성교 방편으로 농담했습니다. 그 취지라는 것은 모두 생각을 여의해서 진여에 돌아가는 것이니 일체법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해서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드디어 이제 첫째 달락 현시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분별 발체도상 끝나고 다음 시간에 현시정이 끝나고 대치사지 끝나고 해석분의 마지막 달락 분별 발치도상을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예, 또 합시다.